JMS 주일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지면에서 흩어버리셨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간절하게, 뼈저리게, 가슴에 와닿게 깨달아야 해요.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간절하게 충격받으며 행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생각이 하나님과 안 맞아서 결국 주관권을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은 아주 야심이 강하고 자기 외에는 없고 세상을 잡아버리자, 우리 이름을 내자 했어요. 종교, 하나님, 성경을 모르니까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기독교인들도 따라가지 않아요.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모르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해요. 절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주의 생각, 성자의 생각대로 안 하면 언어 혼잡이 생깁니다. 아무리 종교단체가 크고 인원이 많아도 하나님과 언어 혼잡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자를 창조하고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사랑 안에도 언어가 안 맞으면 서로 흩어져요. 얘기하다가 떠나버리죠. 언어가 안 맞다는 것은 심정이 안 맞는다, 마음이 안 맞는다, 말을 서로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항상 더 아는 자가 있고 덜 아는 자가 있어요. 모르는 자가 빨리 받아들이면 통하고 안 받아들이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아시죠. 야심이 많고 명성을 높이겠다,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어가 달라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다 헐어버리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것은 허신다. 개인, 교파, 시대, 민족, 세계도 그런 사상과 주장은 다 헐어버리십니다. 같은 죄는 같은 형벌을 받는다. 성전을 파괴한 죄는 굉장히 커요. 전쟁 때도 성전은 안 건드립니다. 성전 파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성전을 때려 부순 죄가 커요. 핍박하고 미워하고 자기 주관대로 다스리고 자기 주관대로 행하는 것은 독선주의, 독재주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으니 독재주의예요. 지도자들, 왕들이 독재의 독선으로 하면 안 될 때입니다. 자기 중심하는 자는 구원 휴거가 안 됩니다. 제일 무서워요. 성부, 성자, 성신, 그 보낸 자의 주관대로 해야만 구원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진리 잘못 가르치면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 자기 독선으로 가르치니 잘못된 것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처럼 온 지구상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인격적인 역사의 때이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백성들이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거만하게 다니면 백성들도 그 주권자를 싫어합니다. 족제비가 작은 것을 잡아당기다가 덫에 걸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민족마다 양심을 보려고 덫을 두었는데 덫에 걸리면 큰일 나요.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해서 자기 성전 파괴하면 안 돼요. 부정하게 행하면 안 되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만히 놔두는 것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꾸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기이 여기고 오염 안 되게 하고 건강 지키고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하나님의 애인으로 보고 늘 가꾸고 멋있게 만들고 칠보단장 해놓고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놔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민족 세계 정치도 모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모두 행해야 하나님의 뜻이 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펴집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새로운 역사가 안 펴졌잖아요.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면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아요. 하나님이 양심으로 만물로 주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이 안 통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더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전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구약도 절대적인 율법 말씀으로 구약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신약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혼잡 없이 신약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약 역사, 새 역사가 와도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이 해나가십니다. 말씀대로 종교가 형성되고 개인도 영도 말씀대로 형성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안 하는 자, 하나님은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신다. 잘못된 것은 깨달을 때까지, 깨닫고 나올 때까지 계속 고통받아요. 죄를 회개할 때까지 죄의 영향을 받고 형벌과 탕감을 받아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빨리 끝내 버려야겠죠? 자기 중심하는 개인, 민족,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죠. 신격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자를 보내도 메시아밖에 안 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낸 자입니다. 구원에 심부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마이크 역할, 하나님은 전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잘 봐야 해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 먹이면 안 됩니다. 자기 권세를 높이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니 서로 안 맞아서 모두 흩어졌어요. 항상 비정상은 많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그렇게 확 믿고 안 따라왔을까요? 겨자씨가 자라서 크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변이로 곡식 과일 키우면 비정상으로 확 크잖아요. 토마토 안에 하얀 심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기른 것이고 토마토 안에 하얀 심이 없는 것은 유전자 변이로 만들어 몸에 안 좋대요. 수석을 모르고 사면 가짜를 삽니다. 종교도 배우고 선택해야 해요. 자연적인 수석은 물, 비바람으로 만들어지니 평범하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금방 만들고 마음에 들게 멋있게 생각대로 만들어요. 많은 것보다 온전한 하나가 낫다. 노아가 온전하니 노아로 역사 펴시고 아브라함이 온전하니 아브라함 하나 갖고 역사했어요. 자연석이죠.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믿고 섬기고 제물 드렸어요. 선지자들, 다윗, 솔로몬,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인물들 보면 전부 착하고 순수합니다. 자연석과 같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로 온전한 역사를 펴시지 온전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펴지 못합니다. 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 같은 족속은 같은 짓을 한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물질, 정신, 영들 손에 끼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정치가도 백성에게 손에 끼치면 심판받잖아요. 돈 떼어먹으면 심판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놔두지 않아요.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것을 뼈저리게 못 깨닫고 뼈저리게 모르면 안 된다 하십니다.
어느 때는 양심으로 선포하고 어느 때는 만물로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일주일 열흘 늘 생각하며 감격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해야 하는데 된 후에야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되네요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명자인가 아닌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씀대로 되는가 보면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면 알고 말씀대로 현실의 세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이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의 미션 주일 말씀 상고하고 성경 읽기. 그와 같이 이 시대가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이 안 맞으면 큰일 나니 항상 말이 맞도록 같이 움직이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